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해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종목 보시다가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주식대가의 한규성 대표, 헤르메스탁의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전문가님께서는 어떠한 종목을 선별해 오셨을까요?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한규성 대표의 종목입니다. 비트나인을 시작으로 GN1 에너지, 키다리 스튜디오, JYP 엔터, 대한광통신 이렇게 총 5가지 종목이고요. 김시은 팀장의 종목은 HMM, 마인드랩, 서진시스템, 아이패밀리 SC, CS윈드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오늘도 10가지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저희에게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비트나인 한번 들어볼까요? 네, 비트나인 어저께 오후에 이제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비트나인, 즉, 챗봇에 또 10억 달러 이상 투자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챗봇 관련 중심의 종목들이 좀 많이 급등을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비트나인 같은 경우에는요, 또 후발주자로서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미국 쪽에 다양한 이제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 개발에 기반을 둔 국내 유일의 그래프DB 기업으로 머신러닝과 AI 체포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텔과 버라이오존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과 UN을 비롯해서 국내외 공공기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그래프에 대한 DB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챗봇 관련 중심으로 해서 이제 AI를 기반으로 한 이제 비트나인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제 미국 쪽의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크게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차트적인 부분으로 좀 이제 보시게 된다면 지금 7,000원 구간을 기점으로 자,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을 하였지만 다시 좀 하락을 하였습니다. 다만 자, 저점에 대한 라인을 좀 지켜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8,500원 선인 자, 마지노선이 박스권 상단에 있는 8,500원 선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좀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좀 예상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챗봇 관련 후발주자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비트나인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HMM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사실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본업적인 부분에서는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각 관련 이슈가 계속 지속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업은행 매각 관련 뉴스가 보도된 이후부터 계속 이슈는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구랑 이제 함께 인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좀 걸린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LX그룹이라든지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포스코가 이제 대기업이 후보군에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계속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좋을 예정입니다. 기저효과에도 지난해 실적 이상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걸 작년에는 한 주당 600원을 배당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더 높아질 것을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배당률 같은 경우에 약 5% 이상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보유 현금 같은 경우에도 14조 원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이고 부채 비율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36%대 수준인데 삼성전자와 맞먹는 수준이다 보니까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부진으로 매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몸값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지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매각 이슈가 나온 종목군들을 보시게 됐을 때 3-4배 정도 크게 튀어 올라왔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무겁다 보니까 탄력적인 부분이 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MM 같은 경우 매각 이슈, 거기에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도까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지에넌 에너지 리튬 관련 종목인데요. 사실 리튬 관련주는 하이드로 리튬이 좀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어제부터 또 이제 리튬 관련주들이 좀 이제 대장으로 네. 해서 이제 어반 리튬과 하이드로 리튬 이쪽에 이제 좀 시장을 좀 끌고 갔다라고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지에넌 에너지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사실 지에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리튬 코리아에서 이제 기업에 대한 인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비빌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에 맞춰서 좀 지에넌 에너지가 좀 부각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가지고 왔고요. 지에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모에서 그러니까 여모 같은 경우에서 이제 리튬을 추출하는 이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모가 이제 리튬을 매장하고 있는 양이 전 세계 이제 86% 정도를 여모에 이제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광산이나 이런 쪽에 좀 매장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리튬 코리아가 지에넌 에너지에 대한 인수 납입금을 이제 내일이 일정이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체가 좀 확인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급락을 했었던 상황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내일 이 만약에 납입이 좀 완료가 되고 이제 리튬 코리아가 또 진행이 잘 된다라고 한다면 자, 지에넌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제 하이드로 리튬과 이제 어반 리튬 이런 쪽으로 같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에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뭐 지열과 수열 냉난마 시스템 이런 것들도 더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네이버 신사옥과 그다음에 이제 롯데타워 이런 쪽을 또 이제 같이 또 한 이력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옴시티와 또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네옴시티와 리튬 관련 테마로 같이 동시에 좀 보실 수도 있으시니 이런 부분에서 교집합으로 좀 잘 진행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에넌 에너지 같은 경우에 리튬에 대한 호재와 함께 그리고 네옴시티에 대한 수혜도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마인즈랩인데요. 앞서서 대표님께서 비트나이너 언급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챗봇 관련주라고 보면 되겠죠? 네, 챗봇 관련해서도 네. 있는데 일단 FOMC 이후에 투자 심리가 좀 급격하게 죽었잖아요. 그거에 네. 따라서 새로운 이슈가 부각된 쪽에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 내년 CES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들에서 관련주가 좀 부각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나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람과 대화하는 듯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이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 같은 경우에 기계적인 응대가 다였다면 이제는 산업적인 성장성 변화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관련 종목군들이 크게 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조정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는 입장 가지고 있는데 일단 마인즈랩 같은 경우에는 챗GPT랑 좀 비슷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은행 쪽에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나운서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신한은행의 디지털 데스크형 인공지능 200대를 공급을 했고 올해까지는 300대 공급할 예정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비슷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기 다만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적자를 지속하고 있고요. 연구비용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점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인즈랩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키다리 스튜디오인데요. 전일 조금 조정을 받고 오늘 다시금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 포인트 어떤 것 들고 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요. 드라마, 이제 영화, 웹툰 쪽으로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드라마, 영화, 웹툰 쪽에 지금 최근에 이제 K-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좀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관련 테마성 종목들이 계속해서 연일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수급들이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영위하냐라고 한다면 자, 웹툰이나 웹소설을 기반으로 이제 드라마에 대한 제작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을 기반으로 이제 드라마로 이제 변환 제작을 하는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웹툰과 웹소설을 기반으로 드라마화돼서 진행된 건수만 해도 한 19편 정도가 좀 진행이 됐고요.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짱짱한 웹소설들과 웹툰들이 또 이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높게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특히나 글로벌적으로 지금 뭐 재벌집 막내아들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이슈가 좀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K-콘텐츠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구간 좀 저점에서 좀 많이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성장에 대한 동력이 좀 크게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만원 구간을 좀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뭐 만원 구간에서 좀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장인 만큼 롱 포지션으로 잡고 좀 길게 좀 보시면 내년 시장도 좋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키다리 스튜디오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유롭게 접근하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김시현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서진 시스템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서진 시스템은 5G 관련 종목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5G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 3분기를 기점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된 종목이 있고 아닌 종목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3분기에 그 실적 이어서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사업 부분에서 호조세를 띄고 있습니다. 일단 알루미늄 원자재를 바탕으로 각종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통신장비향 매출 비중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규 고객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3분기 매출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SS향 매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제가 이 기업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신 매출에 대한 비중이 좀 떨어지고 ESS향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알루미늄으로 좀 차량 경량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차량 전기차라든지 관련 부분에서 집중이 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삼성 SDI의 배터리 케이스를 납품하고 있다 보니까 이미 실적적으로 찍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전기차 배터리가 납품이 증가하게 되면서 내년 전기차 배터리 하우징이라든지 엔드플레이트향 공급만 약 2,100억 원 규모를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성장세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전 세계적으로 탈중국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공장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수혜를 얻을 수 있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5G를 넘어서 이제는 전기차 시장까지 시장 확대를 하고 있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 JYP 엔터인데요. 엔터주 중에서 JYP를 들고 오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엔터 4사 중에서요. 네. JYP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진짜 제대로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하이브를 비롯해서 뭐 SM, YG 엔터 조금은 뭐 구설수들이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또 BTS의 군입대 이러한 것들에 힘입어서 좀 반사이익 효과를 또 얻어가는 또 이런 또 관점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JYP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쪽에 눈을 돌리지 않고 지금 현재 음반 사업과 앨범 사업, 공연 판매 이런 쪽으로의 지금 좀 다각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하는 그러니까 4사 중에서 제일 좀 집중도가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스트레이드 키즈의 지금 뭐 음반 선주문량이 237만 장 이상을 또 기록을 하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내년에 가이던스가 좀 잡힌 게 약간 20% 정도 이상 늘 거다라고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좀 외국인의 수급들이 좀 계속해서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K 엔터 쪽 그러니까 K-POP 쪽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좀 글로벌적으로 이제 흥행이 좀 식질 않고 계속해서 이제 여자 아이돌과 그다음에 남자 아이돌 이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맞춰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좀 향후 좀 롱런할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션을 좀 잡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2주 신고가를 좀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외인들의 수급도 수급이지만 좀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실하게 좀 JYP 쪽으로 좀 쏠리고 있다라는 쪽이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다른 엔터주에 대한 반사이 기대된다라고 언급해 주셨네요. 다음으로는 김시현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 아이패밀리 SC인데요. 최근 화장품 관련주들 지난주 좀 흐름 좋았죠? 네, 지난주 최대 흐름도 좋았었는데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 종목군들 다시 한번 힘을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빠르면 1월, 늦으면 3월에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단계로 나눠서 해제가 되는데 1단계에서는 의료시설이나 대중교통을 제외하고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해제하고 할 것을 보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가 힘을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연내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한 화상회담을 진행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은 좀 없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연내에 이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중국 관련 종목군들 뭐 화장품 대표적으로 화장품이 있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화장품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썩 밝게 보지만 안 돼.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탈중국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의 약 대부분이 일본 향에 좀 치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에 좀 유명한 브랜드 롬앤이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종목이 좀 너무 늦게 증시에 나와서 좀 의아했었는데 사실 올리브영에서 립틴트 부분에서 1위를 달성하고 있을 만큼 인기가 굉장히 많은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렌드 자체가 좀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좀 기대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색조 화장 화장품 기업으로서 만약에 마스크에 대해서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된다면 그로 인한 수혜가 기대된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대한광통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2조 신고가 경신한 뒤에 지금 지지해주고 있죠? 네네, 네. 맞습니다. 일단 뭐 5G 관련 쪽으로 뭐 에이스테크라든가 이런 쪽이 좀 대장을 잡고 움직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광섬유 케이블에 대한 수요 증가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실적에 대한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22년 좀 광섬유에 대한 공급난으로 인해서 이제 가격에 대한 급등이 좀 나타났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좀 부진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5G에 대한 언급들이 좀 대두가 되고 그다음에 수요에 대한 것들이 좀 증가를 함에 따라서 이러한 광섬유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실적으로 좀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년 지금 흑자 전환을 기록을 했고요. 근데 23년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나은 또 실적을 또 기대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5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0억만 명을 돌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2, 3년 동안 80억만 명까지도 이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으니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맞게 좀 진행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것들을 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 지금 아래쪽 자리에서 좀 위쪽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시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지만 사실은 조금은 조정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가격에서는 지금 롱 포지션을 잡아도 충분히 좋고 내년도 시장까지도 선점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의 가격에 좀 안주하지 않고 좀 길게 롱런 하시는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다라는 좀 예상이 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급등을 15일 날 하고 지금 5일선 지지를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에 한번 시원하게 나온 건 또 5일선이 무너지면은 뭐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가 때 조금 더 매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략 좀 어떻게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52주 신고점을 기록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차익에 대한 매물들이 조금 나타나는 상황이거든요. 네. 가격 전략이라고 한다면 지금 3,000원, 3,200원 정도 선에서 네. 이제 매수에 대한 의견이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로 잡다라고 한다면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3,500원 구간을 좀 목표가로 잡고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3,200원대 조금 더 살짝 더 밀렸을 때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언급해 주셨고 지금 현재는 3,23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 CS윈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물론 CS윈드 같은 경우에 뭐 거래량이 지금 현재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친환경적인 트렌드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해상 폭력에 대한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CS윈드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사모아야 한다는 입장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제너럴 일렉트릭과 900억 원 계약 공시를 진행을 했고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지멘스 4조 규모의 계약 공시를 달성을 했었는데 지난 1, 2분기 같은 경우는 수주 자체가 부진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수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멘스 같은 경우에 해상폭력 누적 점유율 70% 달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유의미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CS윈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폭력타워 1위 기업인데 지금 하부 구조물로도 성장
생산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풍력 타워보다는 하부 구조물 시장이 약 2배 정도 크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고 있고 거기다 실적에 대한 증가 추세까지 이뤄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실적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IRA에 대한 수혜도 내년부터 본격화할 때를 전망이라고 하고 있고 유럽에서 정책적인 부분도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현지에서 미국과 유럽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크게 강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적인 성장에 맞춰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CS 윈드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10가지 종목 한번 들어봤는데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 선정해보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대표님입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은 키다리 스튜디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가격 전략은요. 현재 지금 급등 이후에 조금 눌림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1350원입니다. 네, 만원 구간에 이제 초입이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 접근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짧게 11,500원, 11,500원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목표가를 좀 잡고 손절가는 9,1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선정해 주셨고요. 팀장님은요? 저는 마인드랩을 가지고 왔는데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분할적으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000원서부터 현재가, 그러니까 18,100원까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1,0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종목 선별에서 고생하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대가의 한규성 대표, 헤르메스탁의 김시은 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